직업인의 운명. 직업인의 운명은 역시 단순 작업이 반복되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교통순경, 아니면 뭐, 마트에서 일하시는 뭐, 캐시어, 아니면 학교 선생님, 뭐, 공무원. 1년 내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복된 일인데, 이 리뷰를 하다 보면, 그런 반복적 일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근데 그 반복적 일상을 잘 견디는 편이에요. 굉장히 잘 견디는 편인데, 참고. 어쩔 수 없는 거는 이제 동일한 질문이 반복이 되고 그 동일한 질문에 계속 반복해서 답해야 된다. 이걸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 선생님 같은 그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직업인데, 노구리님이 첫 번째는 우선 시작은 이거였어요. 네오2 모델을 신는데 발바닥이 아프다. 잔디가 너무 맨땅이라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이런 원인, 이런 게 발생했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게 원인일 수도 있죠. 스터드 네오2의 스터드 모델이라 그러면 스터드가 있고 인조구장에서 만약에 공을 찼는데 그 인조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면 굉장히 딱딱하니까 뭐 발바닥만 아픈 게 아니라 발 전체 다리 뭐 전체 허리까지 다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발이 아픈 원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발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래도 제가 의학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아프다고 하면 그 원인의 대부분을 사람들은 신발에서 찾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발을 신고 발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물집이 까졌다.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어쨌든 신발을 신고 물집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뭐 신발의 탓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 다음에 발등뼈가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원인을 축구에서 찾는 버릇이 저한테는 없고 그냥 운동의 상태,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그러한 그 부상의 위험에서 그라운드 환경과 직접적으로 완전히 틀린. 예를 들면 FG를 가지고 인조구장에 신는다든지 아니면 SG를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신었을 때 부과되는 걸리는 부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로도, 부상 위험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적정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해서 신었을 때 조차도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원인이 뭐냐 하는 게 이제 그 섣불리 많은 사람들은 축구에서 찾죠. 특히 이제 뭐 딱딱한 운동장에서 딱딱한 운동화를 신고 뛰는데 발이 안 아프다. 그게 비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인조구장 아니면 맨땅 아스팔트 그런 데서 운동화를 신고 뛰는 경우와 그다음 쿠셔닝이 있는 그다음에 쿠셔닝이 없는 딱딱한 정장구두를 신고 뛰는 경우는 어떤 게 발이 불편하냐? 당연히 정장구두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축구화도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적 논리에 비춰보면 거기에 그대로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인조구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쿠셔닝이 있는 TF를 신고 뛰는 것과 그 다음에 쿠셔닝이 없는 마치 구두처럼 딱딱한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FG 이런 모델을 신고 뛰는 경우를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발이 아플 것이냐, 그건 명확할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 너구리님이 이제 그, 너구리가 아니라 너굴입니다. 너구리님인데. 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실측 사이즈. 본인의 발이 길이가 265, 발볼이 12라는 거죠.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정 사이즈는 실측 사이즈에서 플러스 5인가 플러스 10인가. 예, 정 사이즈가 또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답을 어떻게 달았냐. 읽어드릴게요. 축구하든 일반 운동하든 정 사이즈라는 기준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 사이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국내 리뷰계의 가장 잘못된 행태입니다. 축구하든 운동하든 내 발에 맞는 사이즈가 있는 것이지 정 사이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사이즈의 미세한 차이가 구조적 이유로 존재하지만 각 브랜드의 각 제품의 어느 사이즈가 맞는지는
신어보고 맞다고 여겨지는 사이즈가 해당 제품에 대해 맞는 사이즈일 뿐입니다. 그 숫자로 표시된 사이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이키 TM4는 255가 잘 맞고, 머큐리는 260이 맞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네메시스는 255가 맞고, 미즈노 네오2는 260이 맞고, 아식스 C3는 250이 맞고, 아슬레타는 255가 맞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한 사이즈가 각 제품마다 다 다른 거죠. 각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사이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제가 언급한 제품들에서 제가 신었을 때 제가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제품에 제가 맞는 사이즈인 것 뿐이에요. 거기에는 정, 바른 사이즈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정 사이즈라는 게 존재하면 부사이즈, 즉 바르지 않은 사이즈라는 게 존재해야 되죠. 근데 사이즈라는 거는 맞다 안 맞다라는 개념. 예를 들면 사이즈는 숫자로 250, 255, 260, 270으로 표시가 돼요. 거기에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거는 객관적 기준치가 있어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신어보고 나서 맞다 안 맞다가 판결이 나죠. 왜 그러냐. 신발의 구조. 신발의 구조들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신발의 그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어떤 제품은 255가 맞고 어떤 제품은 260이 맞고 또 제조사가 어떤 제품은 약간 실제로 설계를 할 때 55라스트 임에도 불구하고 신발 내부 구조의 어떤 형태 때문에 실제로는 260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하라는 거죠. 보면 나이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나이키 TM4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큐런 255가 잘 맞고 그 다음에 TM4는 260이 잘 맞다. 그럼 정사이즈 기준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여기서. 실제로도 그렇게 제가 여기 댓글에 달았는데 웃긴 게 뭐냐. 플러스 5, 플러스 10이라는 개념. 사이즈를 업해라, 사이즈를 다운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짜 이 황당한 게, 제가 이 제품을 255를 구입을 했어요. ACG 모델을 신어봤더니 255가 잘 맞아서 이 AG 제품도 255로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가 신었는데 좀 타이트해요. 근데 저는 이제 타이트하게 신는 버릇이 있으니까 발가락에 딱 닿을 정도로 두 번째 발가락이. 근데 저와 이 식구화를 신는 방식이 다른 우리 후님은 실제 발의 크기를 재면 저보다 약간 오히려 작아요. 한 1, 2mm가. 근데 저보다 항상 5mm 크게 신어요.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답글을 단다고 쳐보죠. 우리 후님은 예, 이 제품은 약간 타이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통 260을 신는데 265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닿는 경우랑 그 다음에 저는 이 제품을 신어봤는데 제가 발 길이가 253인데 255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동일한 제품이 있을 경우에 그 제품에 발을 넣고 느끼는 개인의 원하는 핏감, 착화 감, 본인이 선호하는 착화감이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255를 신는데 저는 딱 맞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작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작다고 느낀 사람은 플러스 5를 하라 그러는 거고 저는 정사이즈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5, 플러스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본인이 맞는 적정 사이즈가 발가락에 닿는데 거기서 플러스 5나 플러스 10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안내를 리뷰를 할 때. 그 5mm 커지면 안 맞는 거잖아. 제 기준에서는. 10mm 커지면 완전 커지는 곳은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훈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5mm를 업해라 그러면 후님이 그에 따라서 250이 5가 아니라 260을 샀다. 그럼 본인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원래 260을 신어. 그러니까 업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신던 사이즈로 간 것뿐이에요. 260으로. 그럼 그 다른 리뷰를 참고했다. 그러면 플러스 5를 하시라. 그럼 후님은 265를 주문을 하면 완전히 안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플러스 5, 플러스 10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리뷰할 때 플러스 5를 하라, 플러스 10을 하라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건 뭐냐? 본인 신어보면 되죠. 매장에 가서 이 제품의 HG를 국내 매장에 나왔으니까 가서 신어보고 길이 방향과 폭 발볼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아 255가 맞구나 해서 HG를 먼저 사갖고 왔고 사서 신어보니까 나쁘진 않아서 그럼 AG도 한번 신어보자 하고 AG를 사 똑같은 사이즈로 사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는 플러스 5, 플러스 10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플러스 5를 하라, 플러스 10을 하라 하게 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사이즈는 정사이즈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즈에서 뭐 운동화, 축구화, 육상화, 농구화 신을 때 본인이 딱 신었던 발의 길이와 재서 거기서부터 5mm 큰 거를 신으면 된다. 그런 얘기들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원하는 핏과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착용감, 착화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이즈가 정해지는 것 뿐이지 룰이 정해져 있어서 딱 신었을 때보다 5mm 크게, 5mm, 10mm 크게 만약에 어떤 축구화를 본인이 신었는데 좀 타이트해서 5mm 크게 가야 된다, 5mm, 10mm, 10mm 크게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축구화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안 맞는 축구화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화 그중에 구입하나 안 하는 유일한 축구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퓨처예요. 왜냐하면 길이를 맞추면 볼이 안 맞고 볼이 맞추면 길이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어떤 제품도 퓨처 1이든 퓨처 2든 마음껏 안 맞아요. 그 제품은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왜냐 어차피 신을 물론 안 신기도 하지만 그런 신발 자체를 예를 들면 디자인이 엄청 예뻐서 사야 된다든지 뭐 그런 하등의 동인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우선 정 사이즈라는 게 없다. 두 번째는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뭐 마이너스 5mm, 플러스 10mm, 마이너스 10mm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개소리 헛소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